몰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벅찰 정도로 화장품 ODM 산업은 이 호황기를 맞았지만 대장주 명암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표 ODM 회사인 코스맥스는요, 지난 13일 11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달 전 주가는 20만 원을 상회했거든요. 이 코스맥스는 2분기 중국과 미국 실적이 1분기보다 나빴습니다. 중국 법인은 고객사 수요 부진과 인건비 증가로 순적자 11억 원을 기록했죠. 미국 법인도 순적자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 법인에서 일부 거래처 영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손실 처리하는 비용이 늘면서 실적 악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콜마는 2분기 국내 영업이익이 이 코스맥스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선크림 시장 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미국 2분기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 적자가 개선됐습니다. 또 후발주자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수익성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죠. 최근 증권사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ODM 업체 중에 이 코스맥스 목표 주가만 떨어뜨렸는데요. 이 코스맥스가 K-뷰티 대장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